오늘 2부 순서의 처음 서두는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샌드아트 박진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홍릉 클러스터라는 주제로 우리 샌드아트 감상이 있겠습니다. 박진아 작가님 어렵게 오셨는데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릉이 있고 미래가 있고 또 사람이 있는 미래 홍릉의 모습에 대한 큰 상상력과 통찰력을 주시는 아주 멋진 샌드 아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제 2부 패널 토론을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패널 토론 참석해 주실 분들은 앞쪽으로 나와서 자리에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주제 발표가 지났고요. 이제 제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님, 노연홍 가천대학교 부총장님, 그리고 김신철 싱가포르 A스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 2부 패널 진행은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막 북치고 장구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죄송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 맨 처음에 이거 기획하고 그럴 때 좀 망설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모시고 하는 것도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평소에 존경하던 두 분이고 그다음에 좀 욕심이 많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홍릉 포럼을 아까 이제 뭐 장대한 위원장님 뭐 나토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뭔가 의지를 좀 강하게 고대가 좀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그 맡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거는 그 노현홍 그 가천대 부총장님은 청와대에서도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청장을 하실 때 제가 같이 뭐 여러 가지 기획을 식약청 발전 기획 같은 걸 하면서 많은 도움도 받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우리나라 앞으로의 미래의 이 식품의약 쪽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안을 가지고 계시고 열심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모셨고요. 그다음에 김신철 그 A스타의 부사장님은 뭐 여러 해 동안 사실 싱가포르에 뭐 대우에서 이제 저 파견을 나가셔서 계시다가 워낙 이제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걸 잘 하셔갖고 싱가포르 정부에서 특채를 하셔갖고 거기서 매니저로 쭉 일을 하시다가 이제 부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A스타라고 하는 그 이제 의학 계통의 복합적인 연구, 뭐 잘 아시는데 바이오폴리스 안에 이제 에이스터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 오셔갖고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 이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경제발전까지 연결을 시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1년 한 28%까지 성장할 수 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것이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 어떻게 45명이나 되는 그 R&D에 뛰어난 연구자들이 다 매니저급으로 와서 있을까 하는데 싱가포르는 뭐 아까도 계속 얘기 나온 거였습니다만은 그 주거 환경이라든가 문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외국인이 살 수 있게 거의 적합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키스트 모델이 맨 처음에 60년대에 아무도 미국에서 안 돌아오려고 하고 못 사는 나라였지만은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공하니까 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전 세계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님하고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같이 한 시간 미팅을 하면서 에이스타 얘기도 했는데 스탠포드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KU 매직이 이제 그 샘플을 좀 많이 본받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이제 늦었습니다만 김진철 박사님께서 오늘 이제 그 패널 토론 발제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노연홍 부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그 오랫동안 해외에서 머크라든가 이러한 데서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김영주 종군당 대표이사께서도 오셔서 같이 패널 토론에 참여하시려고 했는데 어제 집안에 상을 당하셔갖고 오늘 안타깝게 나오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같이 긴밀하게 일을 하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김신철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패널 토론 발제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논의를 하고 질의응답 있으시면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잠깐만 그 A-STAR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A-STAR는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라고 우리나라 과거의 과기부 같은 조직입니다. 내부에 18개 연구 조직이 있고요. 1년에 한화로 한 2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한 5천 명 정도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 1년에 한 1,700건 정도 그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요. 한 350건 정도 라이센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이 기술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이 제가 하고 있는 롤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미 총장님하고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앞에 큰 그림을 잘 그려주셔서 제가 이제 이 발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발제 내용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보건의료 끝단에 있는 병원이 실제 환자를 위해서 연구를 주도하고 그 기술을 빠른 시간 안에 임상 실현하는 것은 뭐 이미 전 세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제적인 연구, 단지 병원뿐만 아니고 다른 공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하는 것을 엮어서 그런 기술들을 응용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 이런 홍룡 클러스터에서 산학연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이 되는데 그중에서 산업체의 참가는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을 포함해서 유럽, 싱가포르, 미국 이런 데서 많은 바이오 클러스터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산업체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자가 제공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이 가치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이오 쪽을 시작한 게 13년 됐습니다. 근데 바이오 쪽을 시작할 때 싱가포르의 바이오 관련 연구원이 750명밖에 없었고요.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랬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석학들을 유치해서 그분들을 앵커 역할을 제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구원들이 한 9,000명 정도 되는 그리고 GDP 매뉴팩처링 쪽에서 거의 10%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떤 밸류를 저희가 제공을 하냐면은 뭐 당연히 정부의 전폭적인 R&D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연구소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을 어떻게 상용화하는 할까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 기업의 생산 단지, 연구 개발 단지로 묶어내고 이런 협력 프레임워크를 다양하게 뭐 예를 들자면은 한국에도 많은 산학 협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연구소 하나하고 기업체 하나하고 연구하는 것 같은 경우는 많이 존재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게 단지 연구소 하나가 아니고 제가 이제 PNG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단지 머티리얼 관련되는 거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머티리얼을 사용했을 때 어떤 형태로 쉽게 말하면 이제 유체과 관련되는 슈퍼컴퓨팅까지 동원을 해서 저희가 프로포즈를 PNG에 제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경제는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가 가장 첫 번째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대일 협력 관계를 넘어서 기업이 관련된 연구소, 대학, 병원, 인허가 기관들을 아우르는 협력 프로젝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 때문에 저희 A-STAR가 이런 협력 프로젝트에 원스톱 센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에이전시들을 접촉을 할 때 보면 어디를 어떻게 접촉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원스톱 센터 기능을 제공하고요. 이러기 때문에 특히 아까 이 서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강한 특히 PNG 같은 경우는 현재 생산되는 제품의 80% 이상이 외부 기술로 만들어지는 회사입니다.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의 강한 기업들을 이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디네이션이 예를 들어서 연구소하고 대기업 간의 코디네이션에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스타트업들을 이런 밸류체인들을 코디네이션을 해서 그게 관련되는 이 이코노미컬한 임팩트를 저희가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하신 비전을 저희가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 클러스터가 어떤 밸류 프로포지션을 쉽게 말하면 다른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홍등 클러스터만의 독특한 밸류 프로포지션을 제공할 것인가. 물론 이 밸류 프로포지션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뭐 특별하게 뭐 특별한 기술이 어떨 때는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을 해서 발제 가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양한 그 싱가포르 에이스타인지 경험을 갖고 계신데 지금 그걸 간략하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패널 토론을 먼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저 방청석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입니다. 노현웅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전 바이오에 관련된 관심이 매우 높고 많은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지만 그 나름대로 전부 다 좀 독특한 지금 우리 김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독특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들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홍릉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유수한 연구소 그리고 고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들 그리고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량이 지금 이미 모아져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희 가천대학도 병원 중에서 이제 연구중심 병원의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인천에 있는 지역적인 한계와 그 주변에 이런 유사한 연구소나 기존의 대학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릉의 경우에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유수한 연구소와 이러한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돼 있고 지금 변화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어느 곳보다 굉장히 프라미싱한 거 아니냐. 특히나 아까 우리 서범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서울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매우 큽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지만 오송이나 대구 같은데 지난 정부 때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만 굉장히 큰 한계에 부닥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을 비롯한 인프라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역시 정주 여건입니다. 외국에서 우수한 연구자들을 뽑는다든지 국내에 우수한 연구자들을 유치할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 홍릉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매우 크다. 저는 우선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의 경제적 위기나 또는 지역의 고급 두뇌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 내의 지도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데서부터 대개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릉의 경우에는 이미 아주 훌륭한 인프라가 있지만 최근에 국책연구소 5개가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여태까지 연구중심, 인문사회 중심에 꼭 인문사회는 아닙니다만 연구중심의 것이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새로운 재생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공통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 그리고 선진국 혁신 클러스터가 성공한 이면에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연구 중심의 대학, 기업체, 그리고 정부, 지자체와 그 산학 연관 혁신 네트워크, 그리고 총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안목지에 대한 상호 학습 기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적인 문화구조 그리고 지역 번영을 추구하는 열정적인 기업가적 리더십과 행위주체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존재합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아마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도전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수 있는 혁신 기술과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지역 내에 앵커 기업이나 종자 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의 홍릉 단지에는 기업이 들어와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바이오 산업은 결국은 환자나 국민들이나 그 수요를 누가 원하든지 간에 그분들에게
아까 총장님 밀착형 뭐 이런 리빙랩 이런 얘기 하셨지만 결국 그 사람들한테 뭔가 활용이 되고 효용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연구단지에서 직접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기업체를 통해서 산업화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앵커 기업이나 이런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홍릉에는 앞으로 바이오 폴리스를 만들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의 중요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느냐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에이스타와 같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뭐 옆에 계신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국적 기업한테 30년간 무료로 임차를 해준 이게, 것이 있다고 제가 자료로 봤는데 이게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료는 아니고요. 무료는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아시다시피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오피스 공짜로 주거나 하는 거는 중국과도 그런 거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일부만 드러나기 때문에 전체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자료에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년간 무료 임차. 또 잘 되면 향후에 30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기회가 다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기술 혁신이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한 암묵지의 공유와 지역 내 상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국가에서 첨단 산업에 대한 클러스터에 대한 노력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성공한 클러스터들만 많이 보이지만 연구한 것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케이스가 더 많다는 것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공한 것들을 보면 대개 우수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고 혁신적 기업이 있고 유수한 인력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혁신적인 첨단 산업의 클러스터를 창출하기 위한 초기 조건이라기보다는 공통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적인 모습일 가능성이 더 강하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우리 옆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홍릉단지의 경우에는 제가 조사한 바의 결과에 의하면 비교적 출발하고자 하는 동기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터의 사례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비슷한 사례들이 있지만 샌디에고가 지금은 2011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그 바이오 기업들이 35개가 몰려있는 세 번째로 크고 성공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1900년대 초에 해군기지가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그 해군기지가 이전된 다음에 거의 아무런 산업시설도 없고 그래서 1980년대 중반까지도 거의 산업 기반 시설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샌디에고 대학하고 샌디에고 주정부가 샌디에고 시정부가 여기를 뭔가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의 뭐 모습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샌디에고 대학의 장기 개발 계획에 시정부가 적절히 협력을 해서 대학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리고 시민과 기업가들이 도시계획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노력한 결과이다. 그래서 지금 와서 평가해 보면 단지 청사진을 만드는 플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어져 나가는 10년, 20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플래닝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아마 홍릉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삽을 뜨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들은 뭐 초기의 샌디에고하고 전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업들이 얼마만큼 여기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패널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홍릉 단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세 가지만 마무리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효용가치, 실질적인 효용가치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뭐 염청장님이 이미 간파를 하셔서 생활 밀착형, 뭐 리빙랩 이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신상품들이 바이오 관련해서 나왔습니다만 잠깐 얼굴을 비추고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은 연구하는 사람과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시장에 나오면 사람들이 쓰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오라는 상품이 웨어러블 기기, 요즘 유행하는 웨어러블 기기에 아주 최초의 모델 정도 될 겁니다. 2003년도에 브라운 대학 출신의 3명이 그 매사추세츠에서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수면 측정기를 만든 겁니다. 수면 측정기. 그전에는 수면과학자들이 복잡한 기기들을 달아서 그 사람의 수면 상태를 측정하고 처방을 하고 그랬는데 머리에 밴드만 끼면 그것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처음에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결국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의 질이 어떤지를 측정은 해줬는데 그럼 수면의 질이 나쁜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기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끝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바이오 산업 할 때 항상 염두에 좀 둬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바이오 첨단 산업이라는 것이 융복합 산업의 아주 표본인데 말은 저희들이 융복합해서 묶는다, 협력한다 하기 쉽지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한 곳에 묶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묶어낼 수 있는 중개자적인 리더를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이 프로젝트를 끌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버드의 비즈니스스쿨에 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라는 사람이 그 혁신기업의 딜레마라는 것을 써서 근데 그 안에는 혁신을 존속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으로 구분을 합니다. 존속적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기들을 계속 새로운 기능들을 앱업해서 이제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국은 나중에는 외면당하게 되는데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굉장히 수준이 낮아 보이지만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사람들이 필요로 한 핵심적인 서비스만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침투하고 결국 거기서 조금씩 기능을 넓혀감으로써 기존에 있는 상품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것들을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데 의료 분야나 바이오 분야에서도 파괴적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영역보다 파괴적 혁신이 가장 일어나기가 어려운 분야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내에서 예전에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의무부총장님도 계시고 이 심장 수술 같은 거 할 때 전부 다 흉부외과에서 개심해가지고 다 했던 것들이 심장내과에서 스텐트 시술을 해서 굉장히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도 빠르고 비용도 적고 환자에게 고통도 적고 그러한 의료계 내의 파괴적 혁신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IT나 CT나 이런 것들과 연계한 보다 근본적인 파괴적 혁신 예를 들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원격 진료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과는 매우 다른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의료계의 반대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되지 못하는데 지금 뭐 무수히 많은 예가 있지만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제도적인 한계에 어떤 뭐 때로는 그 저 이해 집단 간의 갈등, 때로는 이념적인 성향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한 파괴적 혁신들이 의료에서 들어오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바이오 클러스터가 됐든지 간에 이 의료의 특징이 제도적인 규제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단지
바이오 클러스터 하나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지혜가 잘 어우러져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두 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시간이 좀 많으면은 더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문제 제기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홍릉 포럼한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전체 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R&D 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 대비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1위가 됐고요. 그 다음에 3년 전에 이미 총량은 적지 않느냐 했는데 총량도 우리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영국을 따라 마시고 6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정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고민은 투자는 많이 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특히 이제 저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이 SCI 논문 같은 것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국가적으로 대학의 연구 역량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R&D 펀드는 SCI 논문하고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간 왜곡 현상이 나타난 것이 거의 대부분 실험실에서 뭐 공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논문 생산만 하고 있어서 문제가 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서울시도 이명박 시장이 계실 때에 한 천억 정도를 R&D를 투자를 하겠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에 지방으로 많이 모든 연구비가 의무적으로 가는 그러한 것 때문에 서울시가 연구에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시스템 디자인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정부 R&D를 카피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그 수요 중심적인 R&D가 안 돼 갖고 의회에서도 비판을 받고 해서 지금 굉장히 줄어든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한 게 생활형 R&D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든다면 스웨덴의 시스타라든가 아니면 뭐 독일에서도 하이델베르크의 사이언스 파괴라든가 또는 뭐 여기 싱가포르의 에이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이러한 R&D의 사이언스 파괴 핵심은 우리 이제 뭐 대덕도 그런 면에서 약간 비판도 있고 새로운 걸 모색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산학 협력이 돼서 산업에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뭐 지난 20년 이상 산학협력 얘기를 해왔지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바라기는 홍릉 클러스터에서는 좀 그런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바람입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굉장히 잘 짜여진 시스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대학에서도 뭐 인큐베이팅도 있고 벤처도 있고 다 하는데 그분들이 그냥 값싼 오피스나 실험실을 활용만 하고 있고 정부의 R&D 자금을 따와서 연명을 하고 있지 이것이 생산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마 서울시에서도 뭐 키스트나 고려대학이나 뭐 여기 관계되는 많은 기관들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노현홍 부총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뭐 파괴적 혁신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김신철 부사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에이스타의 경험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제가 가진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몇 개를 받고 그 다음에 오늘 모처럼 귀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답을 해주시는 걸로 해서 조금 시간은 지금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만 한 10분 안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분만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오늘 홍릉 포럼에 관계되는 것 아니면 두 분 발제 이런 거에 관계돼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속하고 간단하게 짧게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키스트 명예연구위원 김윤호입니다. 네. 이 싱가포르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보다도 두 배 이상의 의자를 유치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엄청난 싱가포르 몇십 년 후진국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싱가포르를 조그마한 뭐 아주 나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식하기가 아주 짝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그 잘못된 그 교육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울시에서 아까 서울시 발표하신 거 보면 천억이나 되는 그 R&D 투자가 시작이 됐는데 현재 얼마나 R&D 투자가 돼 있고 앞으로 30년이 안 남았습니다. 30년도 안 남은 시기에 90%가 현재 그 생산 라인에서 없어진다고 보면 그 실직자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30년의 그 장기 계획을 좀 서울시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질문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답을 하는 걸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고등과학원의 김재환 교수입니다. 저희 아까 나오신 분들하고 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들 이야기는 하시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시간을 많이 할애는 안 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주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야기는 하셨지만 큰 비중으로 말씀 안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주변에 아까 뭐 5,700명의 PhD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굉장히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근데 이 홍릉 주변에 보면은 거의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을 연구를 한다 그러면 10시간 연구하기 위해서 거의 두세 시간을 길에서 날립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시간을 어떻게 이 주변에다 모아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좀 고려가 있으면 그게 또 지역사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도 발전하고 연구 환경도 만드는 그런 게 되면 그 다음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에 모아올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한 말씀씩 더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예.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싱가포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일단 그 인더스트리의 밸류 체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어떤 회사가 어디에 공급을 하고 그 공급하는 회사는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이느냐 그게 이제 그 밸류 체인 어널리시스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은 R&D,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연구개발 그 자금들이 이게 이제 기초학문 그러니까 연구자들, 그러니까 뭐 사이언티스트들한테 가게 되면 사이언티스트는 사실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면 궁금한 거거든요. 궁금한 걸 풀고 나면 사이언티스트들은 사실 패션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은 이미 엔지니어들한테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를 묻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건가 하는 질문을 주면 엔지니어들은 아주 즐거워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그 사이언티스트를 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하고 마지막에 생산 단계로 넘어가면은 생산하는 분들은 이거 뭐 프로토타입 만드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뭐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그 이노베이션 프로세스의 각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들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많은 그 펠리어 모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금을 연구 초기에 있는 연구원들한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봤자 여기서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아웃풋이 안 나온다고 누구를 푸시하냐면은 기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기초 연구하는 분들은 이 뒤쪽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아우르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에서 기초 연구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엔지니어링 웍으로 돌리고 그 엔지니어링 웍에서 매뉴팩처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방법은 뭐냐면 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스테이크홀더들을 코디네이션 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저희가 이제 연구 중심 병원이 되면서 병원 자체에서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데 그 밸류 체인을 잘 보시면은 병원에 계시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장비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자체 인더스트리가 아주 컨저버티브한 그 특성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왜 병원이 인더스트리하고 콜라보레이션을 못하느냐? 사실은 인더스트리의 고객은 또 병원입니다. 그러면 이 밸류 체인을 잘 분석해 보시면은
이 기업체가 나중에 연구개발을 했을 때 그 관련되는 병원에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느냐. 그럼 병원이 연구개발도 하면서 엔유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병원이면은 병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현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연구개발에서부터 상업화까지 뭐 바이오메디컬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짧으면 5년, 길면 15년이 걸리는데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5년 후에 일어날 일에다가 많은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클러스터에서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오퍼를 할 거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밸류 체인 관련된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그 이노베이션 프로세스에 관련되는 쪽에 이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R&D 방법은 이전에 포드가 포드 자동차 만드는 컨베이어 방식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유사하거든요. 뭐 앞쪽에서 이 프로덕트 인풋을 넣지 않으면 뒤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많은 이노베이션 클러스터들이 이미 이런 그 컨베이어 같은 밸류 체인들을 이노베이션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R&D 시작했을 때 이 R&D가 잘 되면 어떤 식으로 프로덕트가 될 것인가를 다른 스테이크홀더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그걸 먼저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 뭐 새로운 신물질 개발이거나 아니면 뭐 드럭 개발이거나 드럭 딜리버리 메커니즘이거나 이걸 연구를 시작할 때 3년이나 5년 후에 만들어질 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그게 잘 됐을 때 기업체나 다른 쪽의 스테이크홀더들이 붙어가지고 이 아웃풋에 대해서 튜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동의를 하게 되면 거꾸로 기술 개발하는 사람은 기술 개발 쪽으로 가고 기업체 쪽에서는 마켓 개발로 가는. 그래서 전체 8년 걸릴 일들을 4년 만에 해치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이 R&D 클러스터의 내부에서 개발되는 제품이나 개발될 제품들의 실제 산업체에서의 밸류 체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R&D 프로세스가 이노베이션 할 부분들은 없느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제공이 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기업체들이 아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노현웅 부총장님. 예, 제가 뭐 직접적으로 대답할 질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정부에서 오래 일을 했었고 이와 관련된 규제 행정을 한때 책임을 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김 부사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 바이오 의료 분야가 그 연구자들은 자기 연구 결과로서 뭐 끝나면 된다 그러지만 그게 산업체 입장에서 막상 그게 시장에서 진입이 되고 팔리려고 하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의료 분야라는 게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로서는 의료 현장에서 충분하게 검증됐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그 과감하게 쓰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본질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당국자로서는 그 안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책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 책임만 이수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산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기게 되면 결국 그 과정에서 아주 훌륭한 연구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결국 산업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고요. 또한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체계에서는 의료보험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팔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 내에 들어가는데 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거는 정부나 규제당국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새로운 이노버티브한 연구에 대한 열정도 꺾지 않으면서 또 국민에 대한 안전한 상품을 공급한다는 것을 또 같이 동시에 담보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진짜 굉장히 예술적인 경지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런 것들이 보면 제가 판단했던 것은 합리적인 규제, 투명한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개 그러한 프로세스로부터 좀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막상 마지막 단계에서 굉장히 큰 장벽을 느껴서 실패하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홍릉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생길 때 결국 융복합이라는 것이 R&D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같이 밸류체인을 통해서 결국 국민들한테 그러한 효용가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정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바이오 분야는 전 세계가 다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케미칼 쪽은 이미 다국적 제약사들 위주로 해서 다 점유가 되고 있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블록버스터급의 약품이 나오기보다는 최근에 다국적 제약사도 그래서 눈을 돌리는 게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것들로 해서 마켓은 작지만 결국 그쪽으로 파이프라인은 돌리는데 이 다른 생물학적 바이오 쪽에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데 그 분야는 선진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물론 격차가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요. 정부가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산관학연이 공통으로 시작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게도 계속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정지여건 말씀하셨지만 저는 홍릉 정지여건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처에 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근데 그거는 뭐 염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 서울시에서 잘 적절히 협력해 주셔가지고 여기 뭐 지구단위 계획을 좀 해 주신다든지 해서 역시 우리나라 뭐 젊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아이들 교육 아닙니까? 본인들 사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 해결되면 뭐 지방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 단지에 비해서는 뭐 그래도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 지역 안에서 조금 더 근접해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이거를 만들어 나는 것은 한 단계, 두 단계의 일이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예술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과 코디네이팅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시간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거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홍릉 포럼이 이제 홍릉 밸리 또는 여기 뭐 홍릉 특구까지 생각해서 뭔가 좀 그러한 변화를 주도해 줄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도 많고요. 이게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에코시스템도 그렇고 정주 여건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서울시에 이제 드리는 부탁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즘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 가보게 되면 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완전히 천지가 개벽이 돼서 이제 제2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드는데 서울시가 만약에 여기를 그렇게 한번 끌어갖고 바이오 쪽으로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뭐 일본의 동경에서 오다이바에서 한 것처럼 아주 최첨단 정주시설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에라든가 아직은 여기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또는 컨벤션 센터 정말 뭐 걸어다니면서 최고의 이런 뭐 레스토랑 같은 것도 다 있을 정도의 그거를 청량리 쪽하고 이쪽을 같이 개발한다라고 하면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뭐 키스트하고 고대 키스트하고 경희대 뭐 열심히 연구하세요. 뭐 바이오 우리 조금 들어와서 건물 몇 개 샀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마 천지개벽이 안 일어날 것 같고 한번 그 저 판교 테크노밸리를 가보게 되면 아 여기는 이제 뉴타운이구나 하는 걸 다 느끼게 될 정도의 그 정도의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셔서 왜냐하면 이거는 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인구도 여기가 뭐 거의 3분의 1이 이 동북 4구에 살고 있고 항상 여기는 해봤자 그렇다. 뭐 해봤자 여기가 뭐가 발전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학도 이렇게 많은데 맨날 뭐 신촌이나 홍대 앞만 발전할 게 아니라 여기도 캠퍼스타운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미래지향적인 큰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한번 뭐 키스트 뭐 저희 대학 그다음에 관계되는 모든
이 홍릉 포럼의 멤버 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되면 정말 프라이드 있는 그러한 새로운 비전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6회 홍릉 포럼 뭐 저희들이 아침부터 준비해서 다들 오랜 시간 그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오늘 마치고 다음번 포럼 때는 보다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가지고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